91통 큰 통독 48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19절, 역대하 36장 11절부터 12절,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2절, 예레미야 27장부터 29장, 25장 15절부터 38절, 48장부터 51장입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간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막내 아들 마따니아 이름을 히드기야로 고쳐 왕으로 세웁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유다와 다른 나라들이 파멸을 면하려면 바벨론에게 예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궁정 예언자인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공격하면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은 선지자로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그의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포함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렘 29장.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지만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조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예언을 합니다. 언약을 떠난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밝히십니다. 열방의 심판 렘 48-49장과 함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바벨론도 결국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렘 51장.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시드기야 왕 4년의 바벨론으로 간 사절단에 의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전해진 예언입니다. 유다 백성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은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된 그대로 역사 속에서 BC 539년에 메대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갚고 그 결과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시온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나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과 내 실상을 정확히 간파한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 중 어느 쪽 말 듣기를 즐겨 하시는 경향인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있는 인의를 뚝하고 신이고 루어 순종하십시오. 여기까지 통큰 통독 48일가 가이드 내용이었습니다.